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건연구사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1년 조금 넘게 준비했고 사기업 퇴직 후 지인을 통해 보건연구사 직렬을 알게 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 초반에는 단기 합격 후기들을 보면서 단기간을 목표로 했었지만 점점 시험 난이도도 올라가고 봐야 할 책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공자이신 분들이나 TO가 많이 난 지역이라면 짧은 기간에도 충분할 수 있지만 TO가 적은 지역을 목표로 하신다면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1년 정도는 투자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단기 합격만을 바라보고 시작했다가 시작과는 다른 현실의 벽을 느꼈던 터라 이 부분은 꼭 전달하고 싶었고 또 합격 후에는 공부 기간이 길어도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수생분들도 힘내서 끝까지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학이 가장 범위가 방대하고 또 여러 분야가 함축된 과목이라 느껴서 보건학부터 기본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강의는 김희영 교수님 것을 보면서 익혔습니다. 교수님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은 자극적인 설명을 함께 해주셔서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암기해야 할 부분들도 스토리를 짜주셔서 시간을 아끼면서 금방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론이 익숙해진 후에는 시중 문제집을 찾아 풀었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역학은 가장 범위도 적고 또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라면 효자 과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학을 잡아놓고 역학을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역학 역시 김희영 교수님 강의로 시작하여 다지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문제집들을 풀며 감을 익혔습니다. 선택 과목은 시중에 강의가 별로 없어서 많이들 보시는 책을 선택하여 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회독 정도부터는 스터디에 참여해서 스터디 원들끼리 서로 문제 내고 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 시간은 순수한 시간만 따져봤을 때 처음 4, 5개월은 7, 8시간 정도, 그 후 3개월은 10시간씩, 그리고 시험 두 달 전부터는 12시간 이상 하였습니다. 점차 공부 내용이 익숙해지면서 공부 속도도 올라갔고 시간도 점점 늘려가면서 하루에 책 한 권을 볼 수 있게 스케줄을 조정하여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전에는 못 느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가산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험 초반이시라면 가산점 취득에 힘쏟으시기를 추천합니다. 0.5점만으로도 합격이 좌우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산점을 따놓으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하게나마 시험 몇 달 전에 컴퓨터 자격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1년부터는 컴퓨터 쪽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는 대방 열림고시 덕에 정말 수월하게 했습니다. 제가 시험 친 지역은 필기 합격 인원이 최종 인원보다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보내주신 자료로도 100%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만큼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는 공부 기간 중에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 같아서 집 주변에서 산책하며 리프레쉬 했고 또 주말 하루는 쉬면서 개인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 역시 수험생분들처럼 같은 공시과정을 겪어왔기에 지금의 공부하는 기간이 힘들고 지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힘드실 때면 푹 쉬기도 하고 또 합격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